주요 공감 및 논의 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일명 공감 노트라고 하는 건데 감사원 내부에서 그렇게 불리죠. 이 문건 유병호 총장님이 직접 작성한 거 맞죠? 예, 2006년부터 직원 훈련용으로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전 네. 매뉴얼입니다. 프린트로 배포하셨어요? 예, 예, 출력물로 배포합니다. 출력물 배포했습니까?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출력물 가운데 상당 분량을 좀 입수를 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저게 첫 번째 공무상 비밀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업무 의사결정 네, 과정에 대한 들어보세요. 겁니다. 네. 자, 국회를 바라보는 유병호 총장님의 시각이 드러나 있어요. 자, 왼쪽 중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의도 사람들의 온갖 질의에 대비한답시고 답하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아군 노략질, 둥둥둥. 그리고 하단을 보면 그거는 음해질에 대한 뭐 그겁니다. 예. 네, 한번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세요. 예. 네. 자, 하단을 보면 강 건너 어떤 아자마까지 자라바가 해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 건너 마을이라는 표현이 저 이 문건에 자주 등장하던데 여의도 국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제 지인부터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두 번 나온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자마는 아주머니를 비하하는 표현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국회에 있는 여성 의원들을 강 건너 아줌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모해를 하는 상황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총장님 저기 보면 국회 답변 요령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지시를 하셨냐면 감사 부서는 감사 부서답게 단호하고 짧게 답변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니까 단호하고 충분히 일을 정당하게 하고도 자꾸 변명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국민께 뭐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 드리세요. 그러고 지금 장황하게 잘한 거는 변명하지 마. 예. 묻는 질문에만 제발 좀 답변해 주세요. 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져 있고 시간 좀 빼주세요. 멈췄습니다. 의원님 그 3천 페이지 중에 회필 왜 조기만 발췌하셨습니까? 나중에 답변해달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자 다음 두 번째로 외부 지휘 과정에 넣어 가지고 질의하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안 들으시니까. 자, 위원장님 학창 시절에 무협지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면 한 세 권 썼습니다. 아, 세 권을 쓰셨어요 책도? 예. 네. 뭐 사마달 개통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한번 보면 짧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최후의 무공 초식으로서 환영마검, 폭풍참마검, 혈우마검, 단천마검 사용법 이게 무슨 감사 기법인지 한번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17금 아 나중에 설명 메모하세요. 네. 그다음에 아니, 그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시니 저는 답변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주신다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아 참. 자 그다음 보면 이게 비 쓰레기, M 걸레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게 제가 이 문건을 읽어보면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이게 원전 감사하면서 나오는 건데 비 쓰레기의 비는 백운규 장관이고 M 걸레의 M은 문신학 국장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공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쓰레기, 걸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감사원법이에요. 감사원법 20조에 감사원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 이게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문 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이 신용문객잔 영화가요 한 30년 전에 나온 홍콩 무협 영화인데 여기에서 주방장이 칼 쓰는 장면이 딱 세 번 나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아니요 그건 오해하시고요. 복귀하신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면 문제가 아닌데. 뭐 월성 1호기 감사 지시 모 장관 모 국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저 3천 페이지 중에 한두 페이지 뭐 발췌가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그 아름다운 부분은 한 페이지도 말씀 안 해주셔서 좀 섭섭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문 객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감사원 시스템이 너무 민주성을 기하다 보니 너무 느려요. 그래서 민주성은 저도 존중합니다. 의견 듣다가
시승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좀 하라고. 거기 보면 의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그게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국민께도 덜 부끄럽고 어떤 거는 시간을 놓치면은 그 정말 억울한 사람들, 그 다음에 큰 조작가들 한 분들 다 도망가고 정말 모범사례 있는 분들 상도 못 주고 그리고 피해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모해당한. 그 사람들 언제 구제합니까? 이상입니다.